그다음 문제 4번. 루프 통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죠? 루프 통기관. 그죠? 루프 통기관. 회로 통기 또는 환상 통기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루프 통기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의 수는 8개 이내이다. 자, 8개 이내.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통기 입관에서 최상류 기구까지의 거리는 7.5m 이내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배수 주관이 통기관을 겸함으로 근식 통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그죠?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루프 통기 방식, 그죠? 루프 통기 방식. 4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도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배수 주관이 통기관을 겸함으로, 배수 주관이 통기관을 겸함으로 근식 통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이 우리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식 통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 말이 문장이 잘못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루프 통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죠? 이 도면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여기에 파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거는 위생기구입니다. 물이 배수되는 배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수 수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수. 이 파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수 수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있죠?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수 수직관이다. 자, 여기에 위생기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요것도 위생기구, 요거,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위생기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로 통기관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회로 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요 배관을 우리가 회로 통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 통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루프 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로 통기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루프, 그죠? 루프 통기관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죠? 루프 통기관이다. 이렇게도 부른다. 그러면은 이 회로 통기관이라고 하면 위생기구 가장 먼 거리, 그죠? 배수 수직관에서 위생기구 가장 먼 거리에서 우리가 통기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회로 통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배수 수직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통기하는 것을 우리가 통기하는 방법을 이것을 우리가 도피 통기관, 이것을 우리가 도피 통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 통기관. 그러면은 이것도 도피 통기관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회로 통기관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배수 수직관과 직접 연결을 해서, 그죠? 뭡니까? 건물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을 이것을 우리가 신정 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여러분들 도피 통기관 했죠? 그 다음에 회로 통기관 했죠? 그 다음에 신정 통기관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통기 수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기 수직관. 자, 그 다음에 섭윤 통기관이다라고 하면, 그죠? 섭윤 통기관이다라고 하면, 요 배관을 우리가 섭윤 통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섭윤 통기관이다. 그 다음에 결합 통기관이라고 하면, 그죠? 가장 배수 수직관, 가장 아랫부분하고, 그죠? 뭡니까? 통기 수직관하고 연결해 놓은 이것을 우리가 결합 통기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배수 주관이 통기관을 겸함으로 배수 주관이 이 회로 통기관의 배수 주관이 통기관과 이것이 우리가 배수 주관이죠. 그죠? 배수 주관.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배수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배수 주관. 그죠? 배수 주관. 배수 주관하고 이렇게 회로 통기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배수 주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배관을 우리가 배수 주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수 주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로 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회로 통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수 주관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결국 우리가 회로 통기관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분지관 또는
브랜치 또는 가지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관. 가지관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회로 통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난방시설에서 전열에 의한 손실 열량이 11.63kW이고 환기 손실 열량이 3.14kW인 곳에 전기 난방을 할 경우 소요되는 조철제 방열기는 몇 절이 필요한가? 그죠? 몇 절이 필요한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핵심 용어는 몇, 뭡니까? 몇 절. 몇 절이 필요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에서 조철제 방열기 한 절의, 1절의 방열 표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1절의 방열 표면적은 0.28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8이다라고 하면 단위가 제곱미터, 그죠? 예, 절, 이렇게 되겠죠. 그죠? 1절의 표면적이 0.28 제곱미터. 방열량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곱하기 방열량은 0.76kW, 그죠? kW per 제곱미터.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제곱미터하고 제곱미터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분자에는 우리가 얼마 kW라고 단위를 놓으면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단위가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니까 4변을 곱해서 분모에 위치시키고 외변을 곱해서 우리가 분자에 위치시키니까 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난방시설에서 전열에 의한 손실 열량이 11.63이다라고 하는 kW가 나와 있고 그 다음 환기 손실 열량이 3.14, 그죠? 3.14 kW, 단위는 kW.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를 kW, kW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꼴을 보면 얼마, 절,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 문제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해답이 70절이 나온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5번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단위 조작으로 여러분들께서 풀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피드백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피드백 제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 사람의 손에 의하여 조작하는 제어. 정해진 순서에 의한 제어. 정해진 순서에 의한 제어. 이것을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퀀서 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어량의 값과 목표값과 제어량의 값과 목표값과 비교하는 제어 이것을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제어하는 값이 목표값과 맞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되돌리는 그죠? 다시 우리가 검출부를 통해서 비교부로 되돌려주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량의 값을 목표값과 비교하는 제어 이것을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 이야기를 한다.